안녕하세요. 플랜드 파이럿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윤근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보니까 다음 업그레이드에 자기 이제 대화명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지금 현재 룩게르인데 이제 윤근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아무튼 최고의 수비 배치로 들어가는 제가 랭킹 한600 있을 때 한번 테스트 해봤던 수비 배치법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3중 펜스를 딱 깔아가지고 2중 펜스보다 뭔가 좀더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그런 배치법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대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북쪽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왔는데 막지를 못해가지고 완전 뚫리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불 아무튼 완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격이 한80%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너무 뭐 놀라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이 진화되는 계속 수정하고 또좀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다는 거 일단 저도 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이드맨 치중을 했던 거죠. 자, 일단 그래서 한 이렇게 엄청나게 박살 났다는 점 일단 한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수비를 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디펜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수비하는 건데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놈이 있는 반면 또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놈들이 또 있겠죠. 어쨌든 결국은 이 3중 펜스까지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위 아래로만 쳐들어오지 옆으로는 들어오는 놈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3중? 야, 도대체 얘가 무슨 얘도 나름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래, 함정일 거야. 그래, 나는 밑으로 가겠어 하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 또 저도 또 안쪽에다 펜스 하나 덧쳐서 2중 펜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그 주술 폭탄병 생각보다 머리가 좋죠. 딱 코너부를 깹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이 만나는 펜스와 펜스가 만나는 그 직각으로 만나는 그 지점을 뚫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고점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수비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좀 강화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벽과 벽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뚫고 지금 두 지점을 뚫고 이제 뚫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구멍이 뚫리니까 쫙 물밀듯이 들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파괴를 더 하고 있는데 이거 한70몇 프로인가 아마 제가 아마 피해를 입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3중 패스만 너무 내가 집중을 했구나. 결국 위아래로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강화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요 동영상 밑에서 뚫고 들어오는 요 장면. 자, 이제 그 밑에 그러면 뭐 더블 펜스 치면 되겠죠. 딱 붙여가지고 그냥 두 겹으로 한번 펜스를 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두 겹을 치면 이렇게 수직과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이 일단 없으니까 폭탄병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렇게 지금 보다시피 두 줄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일단 두 줄로 깔면은 일단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아, 저기 왠지 뚫기 힘들 것 같다. 본능적으로 잘안 들어오죠 이쪽으로. 일단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일단 두 줄로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면 한번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에는 먼저 좀 폭탄 같은 거좀 이런 것들 좀 설치 좀 해주고. 부비추얼 같은 걸좀 설치 좀 해주고요. 들어오다 좀 약간 좀 속도를 좀 지연시켜주게. 아, 그리고 한번 좀더 봅시다. 어쨌든 북쪽에다가 좀 건물 둬서 좀더 방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강화를 좀 해야 되죠. 아까 북쪽으로 좀 뚫리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위쪽으로 들어와서 나름 그래도 건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뚫리는 이 장면. 뭔가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다시피 건물을 좀 이렇게 방향성 있게 세로로 좀쭉 나열한 거예요. 저 길드 회관이랑 그 다음에 저 술집, 저게 생각보다 몸빵이 좀센 건물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맨 앞에다 주고 그 다음에 저그 뭐냐 그 막사, 저 조그만한 집들 있죠. 생각보다는 제가 또 몸빵이 세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앞에다 깔아주고. 그래서 이 뚫고 들어오려면 일단 수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근데 또 몸빵이 센 건물들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다가는 저렇게 건물로 엄청나게 쫙 깔아주고 또 최대한 폭에 맞춰서 이 기지의 펜스의 폭에 맞춰서 쫙 나열해주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위아래가 강화된 어떤 그런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측면에는 어쨌든 근데 좀 3중 펜스가 좀 약화되겠죠. 3중 펜스를 좀 길게 있었던 그 선들이 저 밑에 그 펜스를 좀 강화되어 썼기 때문에 좀 짧아지긴 했지만 그 짧아진 만큼 양쪽에다가 이런 건물 잠깐만요. 양쪽에다 보이면 그 짧아진 펜스 옆에 저런 생산하는 저 건물들 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건타워들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쭈루룩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밑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상당히 공격이 세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낄 거고 그 다음에 이 뭐냐 이거 박격포 말고 머신건 쏘는 데 있잖아요. 저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상당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코너 부분 두 개의 펜스랑 이 싱글 펜스가 만난 요 꺾인 지점 요 점 반쯤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 저게 아마 취약점이 됩니다. 그 요런 AI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지금 보면 지금 제가 피해율이 생각보다 21% 다 이하야. 11% 17% 21% 이게 제가 랭킹 600일 때 얘기거든요. 랭킹 600이면 상당히 사람들이 나름 업그레이드 한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피해를 저거밖에 안 받았다는 거는 이 배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효과적인 꽤 그래도 센 배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추하는 바고요. 저도 하다하다 안 되면은 다시 이 펜스로 좀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배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사례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 보다시피 아까 전에 말했죠. 이 두 개의 펜스와 하나가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약점이 됩니다. 고기를 뚫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꺾인 지점. 이거는 뭐 이런 로직은 뭐 클래시 오브 클랜스도 비슷하게 있는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 비슷한 어떤 인공지능 로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어디로 들어올지 이제 안다는 거는 거기를 수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총알 받지 총알새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어떤 저런 수비 건물들을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피해율이 한 11%짜리였거든요. 꽤 괜찮은 방어였죠. 어우 뭐 들어오는데 거의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만한 죽은 아이들이죠. 럼주도 하나 못 뺐고. 자 이제 한번 두 번째 그 수비를 한번 볼까요? 이게 17% 피해를 받았던 얘긴데 17%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바깥에 건물 좀 몇 개 깨다보면 금방 17%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그런 수비 그런 수비 동영상입니다. 자 얘는 어디로 들어오려나 한참 봐야죠. 아 이번에 북쪽으로 들어오네요. 자 이제 북쪽을 제가 강화를 좀 했었죠. 왕창 들어오고 있는데 뭐 스카이레이도 들어오고 얘네들이 공중 공격이 되게 강하다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버벅대리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옆으로도 세 개 돼 있어. 지금 보다시피 저기 건물들도 두 개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또 적어가는 놈들도 있고 또 여기 그 엄청나게 센 그라운드라고 엄청나게 센 폭탄 있잖아요. 그 파란색 그 박격포 그냥 금방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11%짜리 피해율 상당히 낮죠. 이게 정말 랭킹 600인데 피해율 11%라는 건 그냥 잠자고 나면 그냥 랭킹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비를 성공하면은 이게 랭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자고 나면은 한 30, 40, 50씩 매일 밤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배치고요. 아 이거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나만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150까지 내려갔다가 랭킹 또 돈 캐려고 하다 보면 또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150 랭킹으로 내려가서 지금 돈 좀 모아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다시 450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쭉 올라가려고요. 이제 너무 내려가면 이제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어요. 안드로이드 버전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이제 랭킹 지금부터 슬슬 올려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입자가 이제 한 500만 명 넘어섰다 그러죠. 5밀리언. 대단해요. 출시 3개월 만에 500만 찍었으니까 이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잖아요. 막 스타크래프트 같잖아. 스타크래프트 2 같은 수준의 그래픽에 실시간 그림자에 물론 아이패드 2나 뭐 아이폰 5 같은 데서 이런 그림자 같은 데서 좀 짱쨍한 느낌은 없지만 자 이제 좀 설명이 길었고 이건 또 약간 좀 측면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3중 펜스로 좀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이 탄병들이 또 들어오면 얘네들 좀 무섭긴 무서워요. 얘네가 뚫기 시작하면은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게 맞다. 87%의 피해를 보였던 그 게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타이밍 싸움인데요.
석탄병들이 잘 살아남아서 그 총알 세례 바지들을 이제 몸빵들을 이제 적어넣으나 브루트가 받아주고 이 범머가 폭탄병이 이제 뚫고 들어오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하시는 분들도 이 동영상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1%와 87%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한번 다시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서로 유닛을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떤 속도,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았던 유닛들이었던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배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로 했는지. 자, 이건 또 뭐냐. 그래서 87%의 어떤 실패율을 보여주고 끝내주면 아무도 이 배치 안 따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피해율이 또 되게 작았던 그런 적었던 그런 마지막 습격 동영상입니다. 이는 아주 정직하게 3중 펜스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죠. 자, 3중 펜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3중 펜스가 좀 작긴 하지만 그 건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마름모꼴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자연스럽게 저거 유도돼서 가게끔 해놨던 그런 겁니다. 마치 체스랑 비슷해요. 이게 마치 하나의 체스판이고 모든 말, 그러니까 저런 장식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저기다 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되기 재밌어요. 이게 내가 장기 두듯이 하나를 두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기운이 바뀌는 거죠. 어떤 수가 바뀌는 거죠. 다 의도된 거고 그 수를 빨리 읽어야 되는데 뭐 이게 쉽게 읽히겠어. 처음 보는 사람들 당황하죠. 그냥 하다가 그냥 쭉 가다가 저렇게 대각선으로 가다 보면 저 북쪽으로 가다 보면 또 건물들 치다 보면 죽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요 빨간색 버튼 Subscribe 버튼 누르시면은 제 채널에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이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보면서 힘이 나서 또 동영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군이었습니다.